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안면도 가는 것 같아요. 몇 년 만이지? 어쨌거나 안면도는 진짜 볼거리가 많잖아요. 뭐 유명한 해수욕장, 예를 들면 꼬치해수욕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,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가면은 한국에서는 조금 보기 드문 풍경인 신도리 해안사구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안면도는 또 개국지라고 예전에 뭐 방송에 나왔나? 아무튼 유명해진 게 넣고 뭐 김치 넣고 찌개 끓이는 뭐 요거 개국지라는 게 있는데 요건 맛없어요. 뚝배기!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진짜 잡탕찌개 같아가지고 맛없고, 아무튼 안면도를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안면도에서 더 들어가서 원산도라는 섬에 갈 겁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교동도하고 약간 비슷해요. 교동도도 사람들이 발길이 조금 뜸하고 뭐랄까 군사지역이어가지고 개발도 안 되고, 좋게 말하면 향수가 느껴지는 그런 것이고, 더군다나 이쪽 같은 경우는 해안가잖아요. 그래서 정말 옛날 모습의 바닷가, 옛날 모습의 어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쪽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름은 원산도예요. 2019년도 12월에 개통했어요.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할 때쯤이죠. 그때 개통했기 때문에 많이 안 가보셨을 겁니다. 아시는 분도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라이더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행객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. 그러니까 가는 거죠. 바이크의 장점이 뭡니까? 어디든 들쑤시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.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체크라운.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. 그전엔 델리월드였는데 이게 뭐 망하고 뭐하고 하면서 임성근의 청북 밥상으로 바뀌었더라고요. 안내를 종료합니다. 익숙했던 저 왔습니다. 아유 일찍 오셨네. 미리 왔어요. 미리 진짜 오랜만에 안면도 좀 오는 거예요. 저는. 그렇다. 여기가 길이 막혀가지고. 맞아요. 이게 또 만만하지가 않아요. 야, 이 동네에 이렇게 높은 나무가 있을까요? 그 반지의 제왕 그 보면요. 크게 걸어 다니는 애들 나오잖아요. 그런 거 느낌이 나요. 그래. 맞나? 이달이야. 이달이에요? 원산 안면대교. 네. 뭐야, 왜 이렇게 나오지? 여기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길이에요, 원래. 여기가 가장 읍내거든요. 약간 이게 헬리캠 같은 느낌이거든요. 헬리캠 같은 느낌인데 좀 더 높이 인간 헬리캠. 아 눈이 어지럽다. 아이고 좀 본부 중대 기상하십시오.
사람들이 멋있게 서 있어. 가면서 손을 들어주고. 그럼. 저 때문에 제일 멋있는 거야. 안녕, 원산 남면대교.